창의적 읽기. 창의적으로 변해서 뭐 할 거야? 자신과 사회의 문제 해결하러 갈 거예요. 창의적으로 글을 읽을 거예요. 우와, 독도는 우리 땅인데, 이건 진짜 딱 봐도 이건 우리 독도는 우리 땅이지. 이렇게 보면 왜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창의적인 읽기란 어디가 있냐, 여기죠. 글에는 글쓴이나 독자 개인의 문제나 다양한 문제 상황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 상황을 우리는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아, 이게 문제구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탐구하고 창의적인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독서 방법이 바로 창의적인 읽기입니다. 창의적 읽기를 잘 하려면 유연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글에 쓰여져 있다라고 단순하게 수용하지 않고 새로운 측면에서의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독창적인 생각을 구성하려는 태도를 지녀야 하는데, 이런 독창성이나 창의력은 그렇게 강조한다고 확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아. 이렇게 뭐 창의력을 키워주는 뭐 프로그램 이런데 헛소리지. 창의적 읽기의 개념과 창의적 읽기의 방법 앞에 전부 다 밑줄 그었어요. 자, 역시 또 봅시다. 논설문, 주장하는 거이죠. 당연히 설득적이고 비판적이겠지. 놀이터, 도전과 모험이 가능한 놀이터가 필요합니다. 사회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해서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제시합니다. 얘도 역시 인용이 있습니다. 인용을 하면 주장의 설득력을 높일 수가 있다. 놀이터 안전 문제와 놀이기구 활용의 세 가지 단계, 기능적 놀이 단계, 기술적 놀이 단계, 사회적 놀이 단계,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놀이터는 좀 문제가 있어. 이 세 개를 다 채워주지 못하거든. 그래서 도전하고 모험할 수 있는 놀이터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다음 148페이지. 도전할 것이 없는 놀이터라면서 이 글의 글쓴이는 뭐 현재의 놀이터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부정적이다. 놀이터에서의 생기는 아이들의 부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회복이 가능한 수준의 부상이고, 예를 들면 뭐 있겠어요? 뭐 까지는 정도겠지. 회복이 어려운 정도의 부상. 아, 회복이 어려운 정도의 부상은 어떤 거야? 뭐 어디 부러지고 막 이런 거겠지? 여기에서의 말하는 회복 가능한 수준의 부상은 아이들이 놀다가 피부에 작은 상처가 나거나 뛰어다니다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는 정도의 경미한 부상을 의미한다. 회복이 가능한 수준의 부상 밑줄, 경미한 부상 밑줄. 회복 가능한 수준의 부상에 대해선 어느 정도 열린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그렇지, 놀다가 까지고 피 좀 날 수 있지 뭐 어때? 절대 안 되냐? 뭐 어때? 난 우리 딸내미도 그렇게 키우는데 까졌어. 응, 그래 괜찮아. 야 발로 이러고 말지 뭐. 다시는 놀이터 가지 마.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들과 놀 때 적어도 이 정도의 부상은 예측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건 좀 문제가 돼. 그물에 목이 걸리거나 난간이 호술에서 떨어지거나 하는 회복은 심각한 부상에 속합니다. 이런 부상은 애초에 일어나지 않게 그 위험성을 제거해야 한다. 그렇지. 만약 이런 부상, 목이 걸리거나 난간이 호술에서 떨어진다거나 하면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게 놀이터의 설계 시공 관리를 철저하게 재점검해야 한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놀이터 안전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대부분의 놀이터에서 위험 요소가 걸려져 있다. 아파트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검사 맡아야 돼요. 그래서 합격, 불합격 이렇게. 불합격도 수리를 하면 합격. 이건 수리가 안 돼. 폐쇄해야 돼. 그렇게 나오기도 해요. 이렇게. 한 일본의 건축가는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는 책에서
놀이기구가 기능적 놀이단계, 기술적 놀이단계, 사회적 놀이단계 순서로 발전해 간다고 밝혔습니다. 라고 한 일본 건축가의 책을 인용했고요. 무슨 단계, 무슨 단계, 무슨 단계라고 하면서 놀이터에 대해 단계로 구분을 해주었다. 기능적 놀이단계란 놀이기구에 갖추어진 놀이의 기능을 초보적으로 체험하는 거고, 기술적 놀이단계란 고도의 기술을 이용해서 노는 것, 놀이기구를 활용하는 기술이 향상되는 자체가 놀이의 단계. 마지막으로 사회적 놀이단계란 놀이기구를 활용해 아이들끼리 놀이를 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똑같은 놀이기구를 보면서 혼자 놀 수도 있고 같이 놀 수도 있는데, 같이 놀면서 규칙을 만들 수도 있지. 새로. 그리고서 같이 즐거워하고. 그게 사회적 놀이 단계겠지. 아이들은 기능적 놀이 단계에서 사회적 놀이 단계로 나아가며 놀이터에서 재미를 느끼고 단계를 즐겁게 도전하게 된다. 아, 이 3단계는 무엇에 따라서 순서가 있는 거구나,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의 놀이터를 한번 떠올려보자. 현재 우리나라의 놀이터와 놀이기구는 아직, 아, 안타깝다. 기능적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대요. 적지 않은 놀이터가 규정만 충족하는 수준에서 만들어지고 관리되다 보니 대부분의 아이에게는 지루하고 재미없는 놀이터가 됩니다. 다수의 우리나라 아이들이 지금 재미없고 도전하지 못하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 글을 쓴 작가는 이거를 넘어서서 기술적 놀이 단계, 사회적 놀이 단계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만 놀게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지. 옆에다가 또 다시 쓸 거예요. 기능적 놀이 단계 수준인 우리나라의 놀이터에 문제 혹은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다. 됐고, 다음 페이지.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아이들의 흥미를 반영하지 못하고 놀이터를 지루하게 만들면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이게 문제네요. 특히 이 사고는 아까 어떤 사고겠어요? 감당할 수 없는 사고 말하는 거겠지. 왜냐하면 놀이터나 놀이기구가 단순하다고 수준이 낮을 때 아이들은 본래 용도와 기능에 맞지 않은 방법으로 놀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길을 걷는 방식과 어른들의 길을 걷는 방식은 달라요. 아이들은 막히면 어른처럼 돌아가지 않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닌데, 나도 넘어가려는데. 아이들은 보통 어떠한 것이든 다르게 표현하거나 사용하고 싶어하는 반달리즘 경향을 보이는데, 다르게 표현하거나 사용하고 싶어하는 행동을 반달리즘, 요 정도면은 정의지. 그들에게는 그것이 놀이이기 때문이다. 놀이터에서의 발생하는 이러한 반달리즘 경향의 원인은 얘네들이 왜 자꾸 정해져 있지 않은 식으로 쓰려고 그래? 정해진 대로 놀면 재미없으니까. 단순하니까, 다양성과 창의성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표시할까요? 반달리즘 경향을 보이게 되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높아지는 거지. 앞서 말했듯 아이들의 이러한 지루함과 실증은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다. 부상을 막기 위해 거꾸로 올라가지 마세요 하면은 너무너무 거꾸로 올라가고 싶어 해요. 사실 이러한 문구는 미끄럼틀이 아이들에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 말고는 다르게 응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에는 거꾸로 올라가지 마세요 이런 것밖에 없다고. 여기 보세요. 예. 정해져 있는 용도에서 벗어나서 이 놀이기구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놀이터를 어디 가든 놀이터 중앙에 조합 놀이터 한 개, 놀이대 한 개, 조합 놀이대면 뭐 이렇게 집처럼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다리 같은 거 있고 밑에 금을 달려 있는 것들, 주변에 금에 시소 두 개, 고무 매트, 고무칩 포장이 된 바닥 정형화되어 있다. 체크할까요? 정형화되어 있다. 창의성이 부족한 실태. 정형화되어 있다. 어디 놀이터를 가도 다 고만고만해. 이거예요. 창의성을 갖춘 놀이터가 아니다. 특히 아이들의 부상을 줄일 수 있다라는 이유로 최근 설치한 놀이터 바닥은 대부분 탄성 고무칩이다. 그렇지. 그런데 모래나 작은 크기의 자갈, 나무 껍질, 바크와 견주어 안전성 면에서 더 낫다고. 딱히 안정적이지는 않대. 최근 국가 표준이 만들어져 개선되었지만 오히려 열기 때문에 이용이 불가능해져. 당신도 놀이터 막 그 모래 깔린 놀이터에서 놀고 그랬었어요, 어릴 때? 학교 놀이터? 아, 있긴 있었어요? 그렇구나. 우리는 무조건 모래지. 그렇지 않나? 그런데 고무나 고무칩을 고집하는 까닭은 뭘까요? 사실 보기 좋아서 그래. 관리하기 편해서 그렇지. 아이들의 건강이나 놀이터의 기능보다 유지 관리가 쉬운 방법을 찾으려는 편의주의 때문입니다. 편의주의 밑줄, 이러한 편의주의 때문에 바닥이 요걸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칫 아이들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놀이 문화를 격려하는 놀이터보다 이거 어른을 위한 놀이터가 되어버립니다. 이건 문제지. 다음 페이지. 우리나라에 지루한 놀이터만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사회적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면 위험하다고 못하는 어른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눈에 보이는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에 급급해. 사실은 내 새끼 다치지 말라 이거지.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건 실제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능력, 위험한 상황에서 스스로 안전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다. 아,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 어른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줄 게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라지. 안전은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키워야 보장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위험을 다스릴 수 있어야 보장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른들 안전 지켜줄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라. 위험하게 올라가는 애들을 보면 올라가지 마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미끄러지고 떨어지지 않는다를 알려주라는 것 같은데? 이렇게? 놀이는 도전이다. 다시 말해, 하지 않은 것을 해보거나 할 수 없었던 것을 날마다 조금씩 도전해 나가는 과정이 놀이인 거다. 다시 말해서 부연 혹은 상세히 풀어줍니다. 상술. 놀이터에서 자주 다쳐서는 안 돼. 하지만 도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겪는 회복 가능한 수준의 작은 부상은 무엇이 위험한 것이고 그러한 일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뭐 까지고 피나는 거는 뭐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하지만 까지고 피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놀아야 되는 가르쳐주라고. 도전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놀이터를 유아 수준의 놀이터로 만들어 놓고 안전한 놀이터로 만들어놨다고 자만하는 것은 오히려 아이들에게 스스로 안전한 방법을 찾을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아이들에게 스스로 안전한 방법을 찾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제 놀이터는 아이들의 진취적인 행동과 긍정적인 사고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전하고 모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랬으니 놀이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전하고 모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세요.
안전이라는 기둥 옆에 도전과 모험이라는 기둥도 함께 세워야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저희 아파트 제가 그 동대표라서 그 여러 업체에 이렇게 입찰 서류 받고 조감도 같은 것도 보고 받아 그랬는데 비슷비슷해 거의 다 이렇게 안전과 도전 모험이라는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도록 놀이터를 설계해야 합니다. 밑줄 치고 체크. 안전과 도전, 모험이라는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놀이터를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강조해야 하는 것은 안전의 관점에서 위험이라고 하는 요소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봤었을 때 이거 위험한데? 진짜 아이들한테 노는데 위험한 건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이 부분에 관한 밝은 눈을 가진 사람의 눈을 한번 소개해 봅니다. 애당초 애들의 놀이는 모험적이고 더럽고 시끄러워. 그런 점을 배제하고 놀이를 규제하려고 들면 야, 안전하게 놀아, 깨끗하게 놀아라, 조용히 놀아라 라고 하면 아이들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이 된다. 놀이터의 기본 이념은 자유로운 놀이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밑줄, 놀 수 있는 공간이지. 제약에서 벗어난 아이들은 마음을 설레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놀이터는 놀게 해주는 곳이 안 되고 자발적으로 노는 곳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저쪽 내가 아기 때문에 막 어릴 때 유아교육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했더니 저쪽 북유럽 이쪽에는 유치원이 그냥 야외야. 아예 건물이 그냥 작은 사무실 같은 거 하나밖에 없어. 용도는 오로지 아침에 애들 모이는 장소야. 애들이 다 모이면 그 유치원 선생님들이 애들 데리고 그냥 산에 가. 그리고 풀어놔. 하루 종일 그냥 놀게 해. 그러면 애들이 막 도착하자마자 쓰러진 나무를 가지고 어떻게 놀지 막 지들끼리 고민하고 얘기하고 그걸로 막 시소 만들어서 타고 올라가서 막 세워다가 집처럼 만들고 그리고 밥 때, 점심 때 되면 도시락 싸갖고 올라가서 손도 안 씻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손으로 음식 집어먹고 그리고 끝나고 집에 오잖아? 엄마들이 애 옷을 빨지도 않아. 그냥 이렇게 먼지만 툴툴 털고 걸어놓고 그 다음날 또 입고 가. 이렇게. 너무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 거기에서 애들이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 애들이 스스로 놀이거리를 찾는다고. 어떻게 놀면 재밌는지. 그런 게 뭐 창의성이고 같이 놀면 협동심 높여지고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좀 힘들죠. 다음 페이지. 152, 153, 151, 152, 153까지 빈칸 채워주시면 되겠고 154, 놀이기구의 발달 단계, 요 3단계 정도는 외워놓읍시다. 순서대로. 기능적 놀이 단계, 기술적 놀이 단계, 사회적 놀이 단계. 그런데 우리나라의 놀이터는 여기 1단계에 머물러 있다. 정도. 밑에 나와 있는 2번. 현재 우리나라의 놀이터에 대해서 글쓴이는 부정적이죠? 왜? 재미없고 도전할 게 없어서. 글쓴이가 바라보는 놀이터는 도전할 것이 도전이 가능한 놀이터. 대신에 그 정도는 해야지. 회복 가능한 정도의 부상만 입을 수 있게. 회복 가능하지 않은 부상을 입지는 않게. 그 정도는 안전하게. 이런 것들. 왜 도전 가능한 데가 필요해요? 진취적인 행동과 긍정적인 사고를 가능하니까. 안전도 하고 도전도 하고 모험도 하고 스스로 안전을 배울 수 있게 하는 공간. 괜찮나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공간. 우리 동네의 놀이터의 주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신이 원하는 놀이터를 자유롭게 구상하여 그림이나 글로 써봅시다. 뭐 이러한 것들 뭐 됐어? 됐어? 이렇게. 유치원 정도의 아이들이면 그냥 깨끗한 모래 정도 있고 그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같은 거 있고 그런 것들. 4번의 문제에 대해서는 됐어. 패스. 156쪽. 논설문이고요. 앞에 글이 놀이터에 관련된 거면 여기에서는 도시공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시공원은 여기 볼까요? 왼쪽에 일반인과 사회적 약자가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공원은 누구나 와서 일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그 누구나의 제약이나 조건이 붙으면 안 돼. 아 물론 뭐 술 취한 놈, 뭐 마약 중독자 이런 애들은 안 되겠지. 모두가 여유롭게 살 수 있는 도시공원. 모두. 현대인의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도시공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도시공원은 요게 핵심 소재가 될 건가 본데요.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사람들의 정신건강과 휴양, 정서생활을 위해서 목적, 도시나 근교에 만들어진 공원을 말합니다. 라며 도시공원에 대해 개념을 먼저 정리해 줬네. 도시공원에서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인 동시에 여러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입니다. 도시공원은 휴식도 하고 소통도 하고 도시공원을 선호하는 도시시설 가운데 하나지만 노인, 어린이,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에겐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다. 이게 문제의식. 사회적 약자들은 신체적 제약으로 접근하거나 이용하기에 열악하기 때문이다. 도시공원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차 있는 사람만 공원 가라는 건데 안 되지. 도시공원에 간다라고 해도 사회적 약자를 미처 배려하지 못한 시설물들이 있어요. 동선이 복잡해 안내 표시가 없어 물리적 사회적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 약자는 설치할 때부터 사용하는 인원이 매우 적은 편이다. 도시공원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선 공간 계획 및 기준 설정을 할 때 다른 시설과 실질적으로 연계가 되도록 제도적 물리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턱을 낮추고 휠체어 잘 다닐 수 있게 유모차 불편하지 않게 이런 것들. 사회적 약자에게 필요한 건 아무리 작은 쌈지공원, 찌그만한 공원이라도 편안하게 접근해서 여러 사람이 소통하거나 쉴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아, 사회적 약자에겐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다라고 문제의식을 제기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게 이훈기 씨가 생각하는 해결책이지. 쌈지공원이라도 소통하거나 쉴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됐을까? 517페이지 한번 읽으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뒤에 나와 있는 문제니까 161페이지까지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괜찮을까? 네.